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어떤 소리나 어떤 사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은 이 직전 영상에서 이 가상악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음원을 고르는 부분은 이 위쪽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음원들이 오케스트라 가상악기 다 보니까 오케스트라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런 악기들의 소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음원을 여기서 고르지 않고 그냥 바로 오케스트라 배치도를 보고 그냥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또 골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 트럼펫이 있고요. 여기는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바이올린부터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악기 모두가 솔로 악기가 아닌 어떤 군, 그러니까 무리. 예를 들면 바이올린 뭐 3명, 4명, 뭐 어쨌든 뭐그 여러 명이 연주하는 걸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 악기를 요하는 분들께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한 명이 혼자 연주하는 솔로 바이올린 또는 솔로 오보에 뭐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은 이 악기가 이 음원이 그렇게 조금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스트링이나 우드윈드나 브라스가 뒤에를 받쳐주는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그런 상황일 때 쓰임새가 좋을 거고요. 물론 퍼커션들, 그러니까 두드리는 악기들, 타악기 계열들은 혼자서 연주하는 그런 느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솔로라고 생각하셔서 쓸수 있고요. 그럼 바이올린부터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이올린 골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악기가 연주할 수 있는 음역대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유용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쓸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 롱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서스테인을 해주는 뭔가 레가토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주법이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스트링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옆에 스피카토. 스피카토는 마치 이제 짝짝 끊어치는 거죠. 힘있게 끊어치는 느낌이고요. 피치카토. 활이 아닌 손가락으로 튕기는 어떤 그런 거고, 트레몰로는 활을 앞뒤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걸 얘기하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트레몰로의 테크닉은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특히 바이올린이다 보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간 저음역대가 되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주법을 쓰실 때도 그 악기가 조금 가장 잘낼수 있는 음역대 좀 맞춰가지고 쓰시면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저용량이고 또 고퀄리티 악기에 비해서는 주법도 좀 부족하고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테크닉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좀 맛보기로 좀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제 써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MIDI CC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제일 왼쪽은 익스프레션이고요. 그 다음은 다이내믹인데 크게 두 가지만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요거는 뭔가 컨트롤러 같은 걸 바로 써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아니면 어떤 노브나 페이더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상악기가 많이 그렇듯이, 오케스트라 계열 가상악기가 좀 그런 편인데요. 모듈레이션 휠이 익스프레션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을 움직여볼게요. 움직이죠. 이렇게. 휠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한음을 치더라도 뭔가 물결이, 뭔가 흐름이 생기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때 익스프레션 쓰죠. 스트링이나 우드윈드, 브라스 같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악기를 표현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써야 될 미디 어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익스프레션을 거의 간과하고 쓰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미디 데이터를 녹음해 놓고 나중에 후보정으로 마우스로 그려서 넣거나 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스트링 쪽이나 이런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쪽을 좀 많이 활용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컨트롤러 같은 걸 같이 쓰면서 동시에 미디 녹음을 할때 동시에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유명 어떤 영화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올려놓고 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내믹 있는데 요것도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니까 이거와 이
두개 차이가 뭐냐, 익스프레션과 다이나믹 차이가 뭐냐 이러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볼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륨.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강약에 대한 느낌이라면, 익스프레션은 뭔가 흐름에 제어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처음 쓰는 분들은 조금 혼동도 생기고 어떤 걸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나, 두개 동시에 다 써야 되나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이전에 뭐 저도 좀 궁금하고 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래서 많이 좀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좀 얻고 했는데,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 쓰더라고요. 좀 유용하게 쓰는 분들은 컨트롤러 두 개를 다 할당해 놓고 다이내믹에도 하나 하고 익스프레션도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다이내믹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강약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요 익스프레션은 흐름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여기 동그란 거는 리버브예요. 사실 근데 리버브를 많이 줘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리버브 그런 감이 확 먹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저렴한 이제 또 가상악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마이크의 포지션이나 어떤 다양한 사운드 이펙트가 그렇게 뭐확 표현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좀 표현을 줄수 있으니까 이제 요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쓰고 그냥 외부 리버브나 이런 걸 걸어서 쓸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올린 말고 다른 것도 들어볼까요? 제2 바이올린이에요. 그냥 요거는 한 번씩 그냥 들어볼게요. 살짝 톤이 달라요. 바이올린 1, 2가 이렇게 두 개가. 그다음에 비올라입니다. 그다음 첼로.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 제가 사실 왼쪽에 제 왼편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왼편을 칠때 살짝 불편한데 이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지금 다이나믹을 최대로 올려놔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브라스 계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브라스입니다. 혼이에요. 혼. 스타카티시모. 그러면 이런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혼 되게 좋아요. 그 다음 트럼펫입니다. 그 다음에 테너 트롬본. 특이하게 베이스 트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튜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우드윈드 볼게요. 우드윈드 계열도 다섯 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총사 많이 쓰죠.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근데 여기 특이하게 또 피콜로가 하나 담겨 있어요. 피콜로가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어떤 오케스트라 악기에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렴한 모델에는 많이 없어요, 사실은. 저렴한 이런 어떤 가상악기들은 많이 없는데 여기는 피콜로가 있더라고요. 피콜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 피콜로 좀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플룻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아주 귀엽고 조그맣게 생긴 그런 플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피콜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플룻. 그리고 오보에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금 모든 악기의 음원들이 솔로 음원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여러 명이 연주하는 거라서 솔로로 표현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오보에 같은 경우도 혼자 부르는 느낌과 이렇게 여러 명이 부르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 지금 요거는 오보에스 이렇게 이제 여러 명으로 이제 부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클라리넷. 그다음에 바순. 이렇게. 이 바순은 그냥 오케스트라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영화음악 그런 어떤 BGM 같은 작업할 때좀 재미난 그런 장면에서 많이 쓰죠? 많이 써요, 바순. 특이하게 그런 화면에 많이 씁니다. 그 뒤에 노란색 계열들은 이제 퍼커션 타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프와 셀레스테가 있습니다. 하프, 여기 보면 요걸로 골라주셔야 돼요. 하프. 이렇게 해서 하프. 조금 괜찮아요. 그냥 은은하게 그냥 먹어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셀레스테.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맨 오른쪽 보시면은 튜ned 퍼쿠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치가 있는 퍼쿠션 계열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 종소리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림바, 우드블럭 같은 거 때리는, 나무로 때리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자일로폰, 우리가 보통 실로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글라켄슈필. 다 비슷비슷한 어떤 이제 그런 악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음역대가 밑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음역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가운데 팀판이고요. 그 다음에 언튠드, 그러니까 이거는 피치가 없는 퍼커션들, 그래서 여러 퍼커션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 사운드, 뭐 이런 뭐 어떤 북 사운드 계열도 있고요. 스네어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퍼쿠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튠드 퍼쿠션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이제 오케스트라에 쓰는 기본적인 악기들, 음원들은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케치 단계나 또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정도라면은 얼마든지 조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200메가라는 어떤 저용량치고는 굉장히 좀 쓰임새가 좋고, 예전에 그 에디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가상악기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나마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쓸 때 정말 유용하게 썼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 저 굉장히 옛날이죠.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하던 학생 때일 것 같은데, 기억 속에 사라져 있던 가상악기였는데 요걸 보니까 약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유처럼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나마 지금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뭔가 눌러보면서 소리 들어봤는데, 뭐 무료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질문사항 잘 넣으시고 이거 받으셔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스피파이 오디오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뭐 그냥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이번에 이런 가상악기 냈는데, 조금 써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들은 그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고퀄리티의 좋은 가상악기들도 있어요.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구입하셔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